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주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텐덤 태양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데. 텐덤 태양전지는 빛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흡수대를 가진 태양전지를 적중한 기술로 실리콘 태양전지의 상부에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서 발전 효율을 키우는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실 단계에서 이미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는 약 34%대의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태양전지보다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평지가 부족하고 산지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텐덤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텐덤 태양전지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나라에 준비된 뛰어난 기술력으로 태양전지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내 기대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것이 궁금한 요즘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 것 강주환입니다. 우리에게는 MIT로 익숙하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출판하는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10가지의 미래 기술을 선정해 발표합니다. 올해는 주목해야 할 10대 미래 기술 중 하나로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선정하면서 우리나라 태양전지 기업을 언급해 더욱 눈길이 가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50년 역사에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을 따라잡아 세상을 놀라게 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제 실리콘 태양전지와 손을 잡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한다고 하는데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주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를 소개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과학관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근무하고 계신 신혜진 선생님입니다. 혜진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신혜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요즘광 마지막 편에서 더 요즘 것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을 때는 청년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직급이 좀 바뀌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그렇죠. 작년에 제가 연말에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청년 인턴으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귀여움과 사랑을 받은 청년 인턴이었는데 어떻게 오글거려. 사실이잖아요, 조사님. 네, 뭐 사실이라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원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제가 과학해설사 자리에 지원을 하게 됐고 당당하게 이제 합격을 해서 지금은 과학해설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혜진쌤을 더 오래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과학해설사가 어떤 건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국립과천과학관은 굉장히 많은 전시관이 존재를 하고 있죠. 아, 그쵸, 그쵸. 네, 와서 체험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전시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전시관 자체가 가지는 기획 의도가 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시물의 생명을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이야, 있습니다. 전시물의 생명을? 네, 그래서, 무생물에게 생명을?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시관에서 해설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방문해 주셔서 해설 프로그램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저를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학탐구관이었나요? 네, 겨울에는 이제 과학탐구관에서 해설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미래상상 SF관과 기획전 네, 저희의 기획전 네네. 보이지 않는 우주 아, 그쵸, 그쵸. 네, 보이지 않는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 커밍순입니다. 네. 네. 를 해설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미래상상 SF관과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는 우주 기획전에서 만나뵙게 될 신혜진 선생님을 만나 뵈러 많은 분들의 관람, 방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과학 해설사가 이제 해설을 하는 거다 보니까 관람객분들을 최전선에서 만나야 되고 또 입담도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거침없는 입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화려한 입담, 주무관님의 화려한 입담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주목한 기술 중에 하나가 초고효율 태양전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초고효율 태양전지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태양전지는 솔라셀이라고도 부르죠.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광전효과를 활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인데요. 그 중에서도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30% 이상인 태양전지를 말하게 됩니다. 30% 이상. 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태양전지의 효율이 23%인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이보다 7% 이상이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거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주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전지로 간단하게 텐덤 태양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 이름이 엄청나게 기니까 내가 좀 알 수 있을까 약간 좀 걱정부터 앞서는데 우선은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양전지의 종류는 햇빛을 받아 전력을 생산하는 층인 광흡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현재 약 9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태양전지는 광흡수층을 실리콘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전기 발생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전공을 많이 포함하는 P형 반도체와 전자를 많이 포함하는 N형 반도체를 접합하면 서로 다른 전기적 성질로 인해 에너지 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에너지 장벽 이상의 빛에너지가 가해지면 반도체 내에서 전공과 전자를 생성하여서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된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태양전지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이산화규소에서 실리콘을 뽑아내는데 1000도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게다가 햇빛이 태양전지 표면의 수직으로 비칠 때만 최대 효율을 얻을 수가 있고 광전환 효율이 20%대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점도 있죠. 실리콘 태양전지를 만드는 방식의 이러한 불편함과 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어져 왔고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소재가 태양전지의 세대교체를 일으킨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는 독일의 광물학자인 로제가 1839년 우랄산맥에서 화학식이 CATIO3인 광물을 발견을 하게 되고 러시아의 유명한 광물학자인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따서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CATIO3와 같은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을 총칭하는 용어로 페로브스카이트가 사용이 되고 ABX3의 3차원 입방 결정구조를 갖는 물질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A와 B는 크기가 매우 다른 양이온이고 X는 두 양이온에 결합하고 있는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핵심은 양이온 A 자리에 유기물을 쓰고요. 양이온 B 자리에 나비나 주석을 사용하고 음이온 자리에 아이오딘 등의 할로젠화물이 들어간 유무기혼성 페로브스카이트를 광흡수층으로 사용한다는 건데요. 유기물질의 유연한 특성과 무기물질의 고효율, 안정성을 섞어 새로운 특성의 물질을 개발한 겁니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반도체 특성을 가져 광흡수 계수가 높고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률도 낮아 높은 광전 효율을 자랑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빛이 광흡수층에 닿으면 전자가 역이되고 전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하가 재료를 통해 흐르면서 전류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페로브스카이트는 얇고 휘어지는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도 설치가 가능해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00도 이하의 조건에서 용액을 굳혀 빠르게 결정을 만드는 저온 공정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요. 또한 햇빛의 각도 변화에 상관없이 효율이 잘 나온다는 특징도 있답니다. 앞서서 실리콘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도로 비치지 않으면은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각도랑 상관없이도 이 태양빛을 좀 잘 흡수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다양한 장점이 있죠. 혜진쌤의 설명을 통해서 실리콘 태양전지와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게 됐는데 아까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주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텐덤 태양전지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좀 어떤 건지가 좀 궁금한데 우선 느낌만 봤을 때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쳐놨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좌석이 앞뒤로 된 2인용 자전거를 텐덤 자전거라고도 불러요. 그런 것처럼 단일 소자를 두 개 이상 쌓은 구조를 우리는 텐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텐덤 태양전지는 빛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다른 에너지 흡수
소재를 가진 태양전지를 적중한 기술로 실리콘 태양전지의 상부에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해서 발전 효율을 키우는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적색광과 같은 장파장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는 반면에 페로브스카이트는 청색광과 같은 단파장 영역의 빛을 잘 흡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텐덤 태양전지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흡수하지 못하던 파장의 빛까지 흡수하면서 이전보다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게 되겠죠. 그 결과 광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진 태양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태양전지 효율 그래프를 보시면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효율을 텐덤 태양전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성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20%대에 불과했던 태양전지의 발전 효율을 텐덤 태양전지가 약 34%대까지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자, 텐덤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약 44%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종 태양전지의 수를 늘려감에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최대 60%까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과 열에 취약한 페로브스카이트의 단점을 실리콘 소재가 보완함에 따라 태양전지의 수면 연장 및 성능 향상을 돕기도 하고요. 비교적 간단한 공정으로 제조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제가 혜진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속담이 하나 떠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좀 속담을 쓰면은 좀 옛날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쓰기가 싫었는데 아니 뭐 다른 말이 다른 좋은 표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요즘 비웃지 말아주세요. 네, 요즘 것 주호관님. 그런 속담이 있는 게 아마 이 텐덤 태양전지와 가장 잘 맞는 속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태양전지의 장점이 결합되어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텐덤 태양전지가 5년 이내에 상용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한계가 있잖아요. 텐덤 태양전지는 어떻게 극복을 할까요? 네, 미국의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의 태양전지 효율 그래프를 보면 실험실 단계에서 이미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태양전지는 약 34%대의 높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태양전지보다 좁은 면적에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평지가 부족하고 산지 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텐덤 태양전지의 상용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수분에 손상되기 쉽고 빛과 열에 의해 작동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서 내구성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일부 재료에 납과 같은 환경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전지의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텐덤 태양전지는 상부의 페로브스카이트 셀과 하부의 실리콘 셀 사이에 특성들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층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전지를 다루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셀 모두와 접합할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또한 여러 층이 적층되어 있는 구조적 특성상 여러 층 중에 하나에만 손상이 가게 되더라도 태양전지가 재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때문에 고장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큰 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 외에도 실제 조건에서 텐덤 태양전지가 보여줄 성능의 신뢰성, 안정성과 같은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 생산 기술의 향상, 그리고 재료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텐덤 태양전지가 이제 차세대 태양전지이고 페로브스카이트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 펄럭이는 태극기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스위스와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페로브스카이트의 침이라고 균일한 방막을 만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의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얇게
입힐수록 높은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여겨졌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바람이죠? 네, 긴장하세요.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에서 높은 효율의 텐덤 태양전지를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석유만 많은 게 아니에요. 뭐가 또 많을까요? 뭐가 많죠? 1년 내내 쨍쨍 내리쬐는 햇빛도 가지고 있고요. 그쵸. 또 뭐가 많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요? 네. 글쎄요. 뭐지? 남아도는 땅, 사막도 많으니 태양광 발전에 딱인 거죠. 그러네요. 네,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포스트 석유 시대를 준비 중인 사우디는 태양전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또한 중국은 실리콘 태양전지 선두주자이지만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에서는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면서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마저 뺏길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에 확산 중이랍니다. 중국의 거대 태양광 기업인 론지솔라는 텐덤 태양전지를 개발해 지난해 5월 그 기술을 공개했고 그 이후 점점 효율을 높여가더니 지난해 11월에는 공인효율이 무려 33.9%를 달성하면서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유니스트 석상일 교수님은 텐덤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기술뿐만 아니라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닦아온 기반이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집중하고 협력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텐덤 태양전지에 관심을 준다면 우리나라에 준비된 뛰어난 기술력으로 태양전지 분야에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사실 추격자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세계 공인 효율을 1등을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 또 우리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속담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 강주가님. 네.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 태양전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텐덤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연구용 실리콘 태양전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이 준비되지 못한 게 그 텐덤 태양전지 선두주자라는 기회를 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던 때에 다져놓은 기반이 있는 만큼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도 정상에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조합으로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텐덤 태양전지에 대해 소개해주신 혜진쌤 감사하고요. 오늘 요즘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욱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